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오늘은 동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동로마 멸망 9년 전에 바느라에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십자군이 패배를 하는데 굉장히 아쉬운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의 어떤 성패에 따라서 이 동로마 제국 운명이 왔다 갔다 한것 같습니다. 시작은 사실 피렌체 공의회로부터 출발합니다. 피렌체 공의회에서 교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또 동로마 황제는 십자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미 상호조약 비슷한 군사동맹 같은 걸 맺고 성과를 거둔 거죠. 동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근데 동로마 황제는 돌아와서 푸대접을 받게 됩니다. 자기는 거미완항했다 생각하고 큰 업적을 쌓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태도는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비판이 쇄도하게 돼서 어떤 피렌체 공의회에 참석한 교부들은 참회를 해야 했습니다. 통합조약에 서명한 이소는 잘라내야 되고 통합신조를 낭독한 이해는 뽑아야 마땅하다. 이런 발언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황제의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군을 구하기 위한 온갖 그 수모 이런 게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를 보면 그 당시에 동로마 제국의 이 사람들이 나라보다 종교를 더 중요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종교집이라는 자존심이 대단했던 것 같고 왜 우리가 중심으로 돼야지 우리가 숙이고 우리 걸 변경시켜가면서 협정을 맺느냐 우리의 그 오랜 유구한 전통은 다 어디다 버렸느냐 이런 비난을 황제와 주교단한테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그 당시에 이미 그리스 많은 교회들이 오스만 제국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이슬람 세계 종교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통합에 반대한 마르코스 대주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 대주교입니다. 근데 에베소는 이미 오스만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도 종교를 이미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를 포기한다. 이게 납득이 안 됐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러시아 교회 같은 데는 피렌체 공의회에 참석해서 찬성하고 온그 추기경을 구속까지 시킵니다. 자기들은 러시아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통 종교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왜 숙이느냐 하게 됩니다. 사실은 콘스탄티노플 있는 사람만 답답한 거죠. 동로마 교회는 이미 전 세계 동유럽하고 시리아 아나톨리아 반도 이런 데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콘스탄티노플을 살리기 위해서 교리를 포기하고 그 라틴 교회에 고개를 숙이는 걸 원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은 오스만 투르크의 어떤 저는 공작이 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좀 들어요. 요새 하도 이제 공작 정치가 횡행하는 시대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총대주교와 황제가 2년간이나 자리를 비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오스만 투르크는 이 종교 통합이 가져올 결과를 굉장히 불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통합이 되면 분명히 서구 세력을 끌어들이 가지고 실제로 오스만 투르크를 굉장히 위협하게 될 거다.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통합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 종교 자유 허용하고 있고 너희가 정통인데 왜 저쪽에 가서 고개를 숙이느냐? 이런 선무 작업이 있었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통합이 사실상 물거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중에 서구에서 동로바를 지원해 줄 명분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우제니오 사신은 약속을 지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성직자답고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공경에 처한 동로마 황제를 지원해줘야 교회 통합이 그나마 불씨를 살려가지고 갈수 있지 않느냐. 나중에 십자군이 이기기만 이기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투르크의 동유럽 진출, 그러니까 세르비안을 멸망시키고 알바니아를 차지하고 헝가리를 공격하는 이그 우길승천하는 기세에 현실적 위기감도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교황은 열심히 십자군을 났습니다. 근데 그 십자군 결성이 쉽지만 않았어요. 프랑스와 영국 이런 데는 백년 전쟁 때문에 그 녹초가 돼 있었고 스페인은 콘키스타의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독일은
분열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군대를 댈큰 나라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면제부도 팔고 사면령도 내리고 해서 전비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헝가리 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알브레이트라는 분이 합스부르크 가문 사람인데 전 보헤미아 왕의 사위였습니다. 지기스몬트 왕의 사위였는데 이 사람도 곧 죽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자는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상속자는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비었으니까 왕을 뽑아야 될거 아닙니까? 알브레이트의 미망인은 엘리자베스는 이 아기가 상속자니까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된다 주장하지만 그 당시 헝가리 귀족들이 불안해합니다. 지금 투르크하고 맨날 싸우고 있는데 그 어린애를 갖다가 왕으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우리는 오히려 폴란드 왕을 모셔왔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아주 총각이니까 엘리자베스는 이하고 결혼해가지고 왕으로 시키는 게 그게 더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투르크 전쟁을 하려면 젊고 유능하고 또그 폴란드 힘도 빌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제일 적합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때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찬동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지만은 찬동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에우제니아 교황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군을 지원하려면 헝가리에 젊은 또 전쟁을 할수 있는 왕이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이 사람도 그 교황의 도움으로 되다 보니까 교황에 보훈해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군 결성 맹세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부녀디 야노시라는 헝가리에 이제 장수가 있었어요.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부녀디 야노시는 부녀디가 성입니다. 야노시가 이름이 이게 헝가리가 우리하고 어순이 같아요. 그래서 성이 앞에 있고 야노시가 이제 이름인데 뒤에 있습니다. 야노시는 영어로 말하면 존입니다. 그러니까 후녀디 존 이런 이름이 될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오스만군의 최근에 연전연승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투르크에 공포가 되고 있었고 어린애들이 말안 듣고 울고 있으면 후녀디 온다, 후녀디 온다 이렇게 겁을 주고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하급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대에 이제 후녀디 성을 받는데 아마 아버지하고 같이 노력해서 그 성을 근데 하사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십자군의 사령관이 되고 우여곡절 끝에 십자군이 결성되는데 십자군에는 항상 교황군이 참석합니다. 최살인이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교황군 사령관을 가는데 이 사람이 한때 후서 전쟁에 종군한 경험이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젤 공의회 사회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고 헝가리 폴란드가 당연히 이제 브라디스와프 3세가 하니까 참대를 하고 베네치아, 제노바, 부르군트, 독일 그리고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가 참대를 합니다. 아르메니아는 그 당시에 나라가 이미 오스만 투르크에서 점령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피난민들이 아마 헝가리 쪽에 많이 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군대를 모아 가지고 우리나라 광복군 같은 거죠. 모아 가지고 참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십자군이 10월 말부터 전쟁이 시작돼서 소피아도 점령하고 니시도 점령하고 승승장구하고 내려옵니다. 근데 승승장구한 게 오스만 투르크의 전술 때문이에요. 오스만 투르크가 청야 전술을 쓰는데 보급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물러나면서 논밭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급선이 길어지고 먹을 건 없고 그래서 상대방이 힘들게 만든 다음에 전쟁을 하겠다는 전술을 하는데 쿠노비차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오스만군의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그 당시에 오스만군은 술탄이 친정을 하지 않고 두 명의 지휘관을 내보냅니다. 또한 사람한테 대권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두 명의 지휘관을 내시 어느 나라나 보통 군대를 내보낼 때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위화도 해군할 때 이성계 장군과 조민서 장군을 같이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성계가 해군할 때는 조민수를 설득해갖고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도 두 명의 장군을 내보냈는데 이두 명의 장군이 협력이 잘안 됐던 거예요. 카심이란 장군과 투르한이라는 장군이 경쟁을 하게 되고 서로 협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저먹기로 전투에 승리합니다. 그 십자군이 한게 별로 없고 그냥 붙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쉽게 저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4천 명이 포로로 잡힙니다. 마흐무드 비에라는 술탄의 사위까지 포로로 잡히고 13명의 장수
9개의 군기를 획득하는, 그 어떻게 보면 대승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이 노래국이라보다는 저쪽의 자중질현에서 어부지리를 얻었는데, 그때 그 장수 중에서 스칸데르베그라는 이 사람이 앞으로 알바니아에서 반투르크 동맹을 이끄는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까지도 탈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알바니아 영주 아들이었는데, 인질로 오스만 궁정에 갔다가 거기서 교육을 받고 예니체리 장군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인데, 아마 자기의 라인이 몰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비전이 없으니까 이제 기독교 쪽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 큰 혼란을 빚는 상황이 오스만 투르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는 평화협정을 요청하는데, 전투의 진급도 있겠지만은 또 동쪽에서 카라만 후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나톨리아 동쪽에. 거기서도 도발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오니까 전선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감당하기 힘드니까 평화협정을 요청했다고 봐집니다. 근데 그 평화협정이 1월달에 전쟁이 나고 나서 8월달에 맺어집니다. 평화협정 기간도 초안을 작성하고 완전히 타결을 보는데 두달 가까이 걸립니다. 내용이 십자군 쪽에 굉장히 유리했어요. 세르비아를 반환하고, 세르비아가 그 당시에 그 오스만 투르크 영역 내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몸값 4,000명이나 되는 몸값을 지불하겠고, 그리고 헝가리와 알바니아에서 투르크군이 출소하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십자군이 할 것은 단위공항을 건너지 말라는 그런 조건만 붙여서 타협을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과 고란에 두고 맹세를 합니다. 작가가 신한테 맹세를 하고, 그 배반자는 신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응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서로 간의 발언을 하면서 맹세를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쉽게 얻은 승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윈드폴처럼 얻은 그런 승리다 보니까 십자군은 큰 폐해도 없고,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의미 있는 협정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브라디스와프 왕은 좀 화려한 공을 세우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헝가리 왕이 될때 어떤 핏줄의 근거가 없이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위 경쟁자는 지금 4살짜리가 크고 있는데, 지금 확실한 어떤 실적을 남겨가지고 헝가리 사람들한테 인식을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그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은 어부지리 같은 어떤 윈드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찝찝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연의 야노시도 직접 자기가 전쟁을 해서 막그 적을 처단하고 적을 죽이고 이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여도 이기긴 이겼지만은 조금 찝찝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오스만이 휴식할 시간을 주면 안 된다. 혼선이 있는 이금기비에 쇳불도 당김에 빼듯이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채살인이 추기경인데, 이 사람이 협정 파기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여건이 좋다. 베네치아하고 제노바하고 부르군투하고 이 3개 국가의 연합 함대가 다르다네에서 해협을 점령했다 그러더라. 그리고 보스포루스 해협은 동로마 제국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하면 아시아와 유럽을 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발칸반도는 그냥 밀어붙이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무라드 2세가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요번에 그 쿠노비츠가 자기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책임을 자기한테 물어가고 퇴임을 합니다. 퇴임을 하고 마그네시아의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살짜리 술탄한테 맡기고, 백전노장의 술탄이 수도원에 가 있으니까 지휘 체계가 굉장히 성립이 안 된다, 지휘 체계 혼선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리고 카라만 후국이 배후에서 공격한다 약속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결정적인 주장이 뭐냐면, 이교도의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분명히 성서와 이런 데 맹세를 해두고 이교도의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강경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강점만 이야기했지 약점은 하나 또 이야기 안 했어요. SWOT analysis 하면 strength와 weakness를 같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강점만 주장하는데 허점 투성이라. 그 당시에 카라만 후국이 배후 공격을 약속했다지만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였어요. 이미 8월 달에 평화 협상을 해가지고 그건 물거품이니까 그런 상태였고, 무라드 이서가 지금 수도원에 가 있지만 아직 죽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고, 또그 십자군 함대가 다르다네스 해협을 점령했다지만 보스포루스 해협이 남아 있는데 그걸 완전히 믿고
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큰 그런 의견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의견이 먹힙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왕도 좀 공을 세우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게 먹혀가지고 진짜 전쟁을 재개하는 결과가 됩니다. 최선희 추기경의 연설을 한번 더 보면 이런 유리한 상황에서도 당신들의 행운들을 저버릴 참이요. 기독교도로서의 숭고한 의무를 저버리고 적에게 이렇게 성급하고도 굴욕적인 그 언약을 맹세해야 되겠느냐. 내가 교황의 이름으로 그대들의 위선죄를 다 사해 주겠습니다. 나를 따라 영광과 구원의 길로 갑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좀 어떤 생각이 하나로 꽂히면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사람이에요. 그 바젤 공의회 때도 자기가 교황이 임명한 사람인데 교황한테 달라들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7년 동안 교황에 저항하는 그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갑자기 확 180도 바뀌어가지고 페라라 공의회와 피렌체 공의회에 참석하고 이런 사람인데 여기서도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전쟁을 재개하게 됩니다. 특히 성직자가 가급적 전쟁을 안 하고 목적을 달성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이 사람의 결정으로 전쟁이 개시가 됩니다. 십자군 공격 제시는 그 평화협정이 있고 난 뒤로 한 달하고 5일이 지난 9월 20일에 재기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왕의 경험 부족이라든지 후녀들의 공명심이 겹쳐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십자군 규모는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한 2만 명 정도로 축소돼요. 전에는 3, 4만 정도 됐는데 그게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평화협정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 집행계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폴란드 자체도 대귀족들은 많이 돌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남은 병력은 헝가리 병력이 주축이 됩니다. 근데 무라드 2세가 복귀 안할줄 알았는데 복귀를 합니다. 물론 무라드 2세는 자기가 한번 물러났기 때문에 안 돌아올라 그럽니다. 계속 수도원에서 기도만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아들이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마지막에는 아주 기지 있는 편지를 보내요. 당신이 술탄이라면 돌아와 당신의 군대를 이끌어 주소서. 만약 내가 술탄이라면 술탄으로서 맹랑하노니 나의 군대를 이끄시오. 그러니까 술탄 무라드 2세가 안 돌아올 수 없죠. 자기가 왕이면 왕으로서 돌아와야 되고 그렇지만 아들이 술탄으로 인정하면 술탄의 명을 받아야 되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 술탄 무라드 2세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국민들이나 병사들한테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가면 그 지지 않는 이 사람이 친정을 한거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은 두터운 신망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굉장히 은행이 일치했다 그럽니다. 또 깊은 신앙심 아까 술탄을 그만두고 수도원을 갈 기도를 할 정도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고 학문과 예술을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동로마 황제가 피렌체 공의회 갈때그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갑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혹시 자기 가고 나서 이 사람이 군대를 동원하고 공격하면 어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두려움도 있고 해서 그이 사람한테 뭐 공격 안 하겠다는 확답을 받기 위해서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이 술탄 무라드 2세는 뭐 걱정 말고 갔다 온나. 내가 오히려 콘스탄티노플을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당신 궁정이 의뢰되면 궁정 비용도 대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믿고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 아마 2년 동안 술탄 무라드 2세가 여러 가지 공작을 할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돌아오니까 오스만 병사들이 사기가 충천합니다. 그리고 술탄이 돌아오니까 병력 모으기도 쉽고 그래서 6만의 병력을 모아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10월 18일 날 통과합니다.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십자군 함대가 통제한다는데 그게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벌써. 그래서 불가리아 바르나에서 오스만군 6만과 십자군 2만이 조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십자군은 베네치아 함대하고 그 제노바 함대가 여기 조우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오스만 대군이 먼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 함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11월 9일 날 오스만 군대가 조우하게 됐는데 밤에 십자군 긴급 작전 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서 최살인이 추기경은 전쟁하던 사람이 요번에 후퇴하자 그래요. 너무 우리가 전세가 밀린다. 저쪽 병력이 너무 많고 우리가 후퇴를 하는 게 좋겠다. 앞으로 연합 함대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올수 있대. 그때까지 우리가 시간을 벌자. 이런 주장을 하고 후퇴가 힘든 그런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수비라도 하자. 우리가 바겐부르크가 있지 않느냐. 바겐부르크 가지고 한 며칠만 기다리면 아마 우리 함대가 올 거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수비를 하면서 전쟁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왕과 훈예대가 적극적인 전쟁을 주장합니다. 탈출은 불가능하고 항복은 생각할 수도 없다. 용기와 함께 우리의 무구에 부끄럽지 않도록 싸우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왕의 경험 부족이죠.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알았다면 신중하게 했을 텐데 왕은 젊은 그 결기 때문에 계속 강공책으로 밀어붙입니다. 이제 요게 양군의 대치 장면입니다. 이게 바겐부르크가 있죠. 그 바겐부르크 후서전쟁한테 설명드렸는데 마찰을 통해서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총을 들고 저쪽에 기병이라도 오면 말을 쏘아가지고 쓰러뜨린 건데 첫 번째 전투는 여기서 오스만군이 공격을 합니다. 그 십자군이 좀 밀려요. 밀려가 나가다가 이 바겐부르크를 공격하는데 바겐부르크에서 이 피해를 많이 당합니다. 이제 그 오스만군이. 그래서 쫓겨나가는데 저 멀리까지 쫓아가는데 그때 여기 복병이 있었어요. 그 오스만군은 복병을 딱 깔아놓고 도망을 갔는데 그때 십자군이 패배를 많이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자살인의 추기경이 죽습니다. 자기가 전쟁을 주장하다가 자기가 제일 먼저 죽는 그런 불행을 만나게 되고 그 뒤에 계속 공방전이 있다가 여기 그 오스만군의 우측에서 여기 좌측을 공격합니다. 그 십자군을 좌측을 공격하는데 여기서 무너져 가니까 다시 훈여디가 나가서 이걸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이 너무 멀리 보내버렸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군대를 쫓아오면 멀리 보내버렸어요. 그 계속 따라갑니다. 문제는 왕 혼자 놔두고 자기 가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총사령관이 본부를 지켜야 되는데 본부를 안 지키고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독단적인 뭔 결정을 할 여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상황은 그래서 상당히 십자군에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오히려 그 무라드 2세는 전세가 십자군에 유리해지니까 자기가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까지 탑니다. 그런데 늙은 예니체리 병사가 말고삐를 놓지 않아요. 꽉 붙들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자기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늙은 예니체리 병사한테 용서를 해주고 내려와서 전쟁을 의륜강에서 계속하자 이런 그 병사들한테 결기를 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라 신과 예수께 다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평화협정을 모든 병사들이 볼수 있도록 높이 내걸고 그러면서 이게 평화협정을 어긴 이 십자군을 신들이 응징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도 기도를 하는데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당신의 종교를 혼탁하게 만드는 이 이교도 무리들을 갖다가 처벌해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있었는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도망갈 생각까지 했는데 갑자기 이 브라디스와프 3세가 저쪽에 술탄의 부대가 양 진영이 약해지고 이러니까 그 본진을 자기가 500명의 기병을 이끌고 공격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어릴 때 알렉산더 대왕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3만의 병력으로 20만의 다리우스가 이끈 페르시아군을 만났을 때 자기가 본진을 급습을 해가지고 다리우스가 갑자기 깜짝 놀라가 도망을 칩니다. 그러므로서 그 20만 대군이 몰락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노린 것 같기는 한데 잘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군이 숫자가 적으니까 밀리고 있을 때 자기가 리스크를 물면서 이제 그 공격을 해갔는데 이때는 오히려 승리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가만히 바겐부르크만 지켜줘도 승리할 가능성이 많은데 자기가 나간 거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을 한 겁니다. 왕이 죽고 나면 전쟁이 지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위험한 일을 이 사람이 저질렀는데 실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 왕의 말이 창에 맞아 쓰러지고 왕이 그 말에서 떨어지자 코자 하사르라는 예니체리 병사에 의해서 목이 잘립니다. 그리고 목이 높이 그창 끝에 매달리고 헝가리 놈들아, 너 왕이 여기 죽었다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그 헝가리군의 전절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패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브라디스와프 3세의 그는 안타까운 진짜 아쉬운 전쟁이었어요.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기지 않더라도 비길 수도 최소한 일 수도인데 그걸 이렇게 허무하게 전쟁에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생각하면 그 명분 없는 전쟁이 되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을 unnecessary war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안 해도 될 전쟁이었다.
근데 실제로 바르나젠데는 안 해도 될 진정이었습니다. 유리한 평화협정이 있었습니다. 그 협정을 파기하고 그렇게 했고, 또 전쟁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가급적 회피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 과욕이 빚은 참사였다. 그 최사린이 추기경부터 을토당토하는 과욕을 부렸고, 왕도 어떻게 보면 화려한 어떤 공적을 쌓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앞장섰고, 훈혁이도 그 본부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령관이 본부를 버리고 자기가 그 개인 용사처럼 튀어나가는 게 왕도 마찬가지고 훈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를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캐드커트를. 그런데 그런 실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기부는 훈혁이를 높이 평가 안 합니다. 백전 노장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머리보다는 몸으로 전쟁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는데,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거는 약속을 어긴 데 대한 신의 징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